꽤 멀지 않아 여기? 300km다 300km 맵이. 아, 3,000km라도 와줘, 와야 돼. 지금 오늘 여기 송정 나라브레드가 매출이 한 10% 정도, 12% 정도 빠진 거야. 그래서 원래 여기는 코로나에도 매출이 안 빠진 데거든. 근데 뭐가 문제인지 구석구석 챙겨보면 우리 또 회장님들이나 많이 도움될 것 같아서 해보자고. 너무 많이 길었나? 매장은 우리는 음식을 먹는 곳이잖아.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마이클 레빈이 쓴 책이 있거든. 스테디셀러야. 책 엄청 얇아. 안 감독도 이 책 보면 도움 되게 많이 될 거야. 작은 것들이 이렇게 놔두게 되면 종이가 모이게 되고 박스 물통이 모이게 되고 이 작은 꽁초로부터 시작한 거거든. 매장 안에서도 적용이 돼. 매장 안에 어느 순간 지저분해지고 막 때가 이렇게 때가 이런데 쌓이게 되잖아. 그러면 점점 여기도 더러워지고 여기도 더러워지고 모든 데가 다 관리가 안 되고 다 더러워져. 그래서 매뉴얼이 항상 있어야 되고 매뉴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감정 싸움이 돼. 너 왜 이거 안 했어? 왜 이거 안 했어? 아니 내가 바빠서 못 했는데 왜 뭐라고 하세요? 내가 놀았어요?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매뉴얼대로 하면 야 화요일날 분명히 외부에 청소하기로 했는데 왜 이거 안 돼 있지? 그럼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매뉴얼이 안 돼 있으면 손님이 컴플레인, 아니 여기 테이블 왜 안 닦아주세요? 너무 더러운데 이게 뭐예요? 그러면 뭐 머리 긁고 있어. 뭐 매뉴얼 없으니까 아 그게요 어떡하죠? 아 뭘 어떻게 해. 먼저 사과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컴플레인 매뉴얼도 내가 한번 싹 풀어줄게요. 여기도 청소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얘네들이 매뉴얼이 여기는 깨끗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됐고 여기까지 굳이 지금 쓰질 않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추가를 넣어줘야 돼. 매뉴얼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리뉴얼을 해줘야 된다.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것도 깨끗이 해야 돼요. 보시면 지금 애들이 좀 청소했어갖고 이런 데도 손으로 만져도 될 정도로. 안 감독 나는 오면 지금 봐봐 브런치 여기 봐봐 지금 좀 색깔이 좀 바라고 있잖아.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햇빛이 이렇게 많이 든 데는 음식 사진이 바라니까 고객이 눈으로 한번 먹어야 되잖아. 그래서 고객에게 직접 아이 컨택이 되는 곳에서는 세심하게 챙겨줘야 돼. 이쪽으로 오면 지금 내가 지금 노는 거 같아? 아니야. 뭐 하시는 건데요 지금? UX라고 들어는 봤나? 그러니까 User Experience라고 사용자 경험, 고객 경험을 계속 해봐야 돼. 그네를 이게 누군가 그네 탈 거 아니야. 아이들 여기 되게 많이 타거든. 그래서 직접 타보면서 뭐 불편한 건 아닌지 고장 난 건 아닌지 이게 나무잖아. 혹시라도 손에 베이진 않을지 직접 이렇게 계속 본인이 앉아서 경험을 해봐야 돼. 기창업자분들은 공감한다? 한 6개월, 1년 지나다 보면 자기 제품 자대로 먹어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어느 순간 체크도 안 해. 신경도 덜 쓰게 돼. 늘 보던 곳이기 때문에 고객의 관점에 안 보이는 거야. 그래서 고객의 눈으로 꼭 봐야 돼. 여기는 어디예요? 아, 여기는 포토전이거든? 이제 이런 지저분한 것들 거미줄 있잖아. 고객의 여정을 다녀보면서 고객 체험을 직접 해봤으면 좋겠다. 지인들하고도 같이 늘 밥을 먹어보고 딴 데서 밥 먹지마. 내 거 먹어. 내 거 먹어야지. 맛을 체크하고 고객이 직접 대봐야 된다. 이런 것도 지금 아이스크림 놔뒀잖아. 아이스크림 꼭다리잖아. 근데 이게 알반 눈에 이게 안 감독이 웃었어? 아니 저도 와가지고 여기 몇 번 지나 다녔거든요. 못 봤지? 몰랐어요. 저기 아이스크림 저 얘기야.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야. 근데 내 오너 눈에는 보이는 거지. 이런 것도
나는 맨날 이렇게 해서 먼지가 앉아있는 곳에 이렇게 해서 이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아.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 지금 청소가 하고 있는 거야. 매뉴얼을 만들던가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되는데 매뉴얼도 안 만들어주고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사장이. 피터 드러거가 그 말 했잖아. 이끌던지 따르던지 아니면 꺼지던지 셋 중에 하나 하라고. 사장이고 오너면 제대로 이끌으라고. 그러면 그릇이 안 됐는데 사장이고 대표를 했어. 그러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. 사장님 대표 공부해야지. 지금부터 하자고. 이런데 쓰레기통도 지금 깨끗하잖아. 이게 매뉴얼대로 지금 청소가 돼 있는 거야. 여기도 경험이잖아. 보면서 쓰레기를 본다고. 그래서 쓰레기는 또 얼마나 차고 있는지. 쓰레기를 또 많이 차면 여기 날파리야 끌어. 올라갈까? 계단 같은 경우도 미끄러지지 않는지 뜯어지면 바로 붙여줘야 되고. 나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음식 잔반을 꼭 보거든? 잘 봐봐. 아. 음식 잔반이 남았어 안 남았어? 커피도 거의 안 남았잖아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슈 돼 있으니까 못 먹겠다. 옛날에는 내가 다 마셔보거든. 왜냐면 먹어봐야 돼. 사장은 이런 거 빵 같은 거 이런 거는 썰었으니까 괜찮잖아. 이런 거는 뭐 손에 안 닿았으니까 괜찮아. 한 조각 남았잖아. 하나 먹다 남기고 그랬으면 무조건 이거는 내가 체크를 해야지. 플랜 두 C 전략이 있거든. 계획하고 두 움직여. D 모니터링. 뭐 운영하는 거 좋아. 움직이는 거 좋아. 매니징하고 오퍼레이터 운영 좋아. 근데 마지막에 꼭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. 랍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많이 남겼잖아. 아씨 이거 나 먹어봐야겠다. 이거는 여기 손님이 먹다 남았는데 뒤에 이게 손 안 댄대. 이렇게 간이 조금 덜 됐네. 대체나 고객이 왜 남기지? 분명히 자기가 14,000원, 만원 주고 시켰기 때문에 남길 리가 없거든. 근데 남기면 문제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까 모니터링 C,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하다고. 사장이 항상 상주에서 체크를 해야 돼. 내 마음처럼 해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. 가족도. 식당이나 카페 사장님들 돈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과정을 즐기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진짜 멋있게 살고 싶고 바꿔보고 싶은 사람은 창업하는 게 맞아.